지나서 반가운 얼굴로 다녀왔는데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목사님? 아, 예, 아주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우리 원구 씨는 어떠셨어요? 아, 또 율법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감사함이 가득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봐라.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와이프를 네. 저한테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아유, 그쵸. 아유, 또 거짓말을.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예. 그리고 일터에 보내시고 야근시키신 것도 예, 감사드리고. 저기요? 예. 아니요. 감사한데 네. 그냥 애환으로 들려주세요. 아, 아닙니다. 아, 저 감사한 거요? 예. 일단은 이 성서 700도시 여행 녹화하러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게 감사하고. 아, 네. 또 거짓말 시작하시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신기한 게 성서 700을 하면서 네. 항상 그 방송 안에서 제가 모니터를 열심히 하거든요. 네. 우리 선정 씨나 원구 씨나 계속해서 사랑이라든지 아. 이렇게 감사라든지 이런 네. 표현을 단어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네.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모습에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예. 내가 할 얘기들을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아, 진짜요? 아, 예. 왜냐하면 네. 그 우리 계속 원망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살펴봤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그랬는데 미작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이제 뭐가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 예. 말씀 뭐 볼까요? 우리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출애굽 여정은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가나안 땅 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광야? 광야. 광야죠. 예. 광야. 그러니까 광야 하면 원망. 예. 예. 또 이제 우리 감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네. 힘든 광야를 원망 없이 한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진도를 한번 행진을 네. 한번 성경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야.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하루속히 시내산을 출발을 해야 될 텐데 네. 한 11개월 5일 정도로 시내산에 머무른 거야. 아. 그동안 3개월 왔지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년 3개월 2개월 네. 그 정도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다음에 율법을 예.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내산을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왔어요. 네. 근데 정체성 확립을 해서 뭘 만들어졌죠? 십계명. 십계명도 줬고 성막도 만들었고. 네.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나팔절을 또 줬어요. 나팔절이요? 네.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성막을 중심으로 가라 이거요. 아.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성막은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장 같은 건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딱 한 거죠. 아~ 텐트처럼요. 그러니까 텐트처럼 조립식으로 해서 레인 자손들이 울타리는 네가죠. 그 다음에 법궤는 누가죠? 레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법궤를 메고 가는 모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모형을 네. 바로 또 볼 수 있는 법궤를. 예. 우와. 예. 자, 법궤는 예. 술에다가 끌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제사장이 예. 이렇게 내 기둥을 들고 네네네.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나팔 예. 나팔 있죠. 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행진하기도 하고 또 소집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두 번 불면 온 백성들이 멈추고 이 성막 있는 데로 와라. 한 번 불면 지도자급만 와라. 크게 불면 뭐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팔 있잖아요. 나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메고 가야지 이거를 수레를 끌고 가다가 하면 법을 어기면 또 어떻게 돼? 죽어요. 끝나죠. 그게 나중에 다윗 때 네. 수레를 끌고 오다가 우사가 만약 죽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메고 이제는 뭐요? 시내산 출발 이후에는 법궤를 메고 나팔에 따라서 행진하고 하는데 또 하나 또 갖고 왔어요. 나팔을 또 한번 갈까요? 대박! 여기 나팔을 보고 갔잖아요? 요 나팔을 예. 가져오셨다고요? 네, 나팔. 요게 진짜. 우와! 이스라엘에서 가는 나팔인데, 양각 나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각, 그러니까 양은, 양의 뿔로 만든 양의. 나팔. 양의. 네, 이걸 불면 가는 건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와, 진짜요? 아이고, 예, 우리 목사님. 아이고, 잠시만요. 소리가 나요, 잠시만요. 안 되겠어. 이거 원구 씨가 불이 잘 안 가빠지세요, 우리 안 되네요. 아, 이것도 예. 제가 또. 좀 닦고. 예, 좀 예. 닦고. 어, 잠깐만. 나팔
됐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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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을 부리러 가니까 드디어 우리 원구 씨 덕분에 신의 산을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야, 원구 씨 살이 쭉 빠졌어요. 이 사람을 들고 나서. 이게 신의 산 못 출발. 자, 예. 자 녹색 부분이 우리 라암도 출발한데요. 네. 소여받아줘 이 역삼각형 끝머리가 우리 신의 산. 네네. 쭉 내려왔죠? 예. 자, 저기서 이제 11개월 5일 혹은 한 달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한 1년 뭐 거의 6개월, 1년 거의 6개월 조금 안 된 그 다음에 드디어 율법도 받고 십경도 받고 해서 이제 출발해서 한번 보시죠. 지도 신내산에서 화살표를 딱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베라. 그렇죠? 보이죠? 네네네. 예, 예. 다베라. 다베라까지 온 거예요. 저렇게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행진했을까요? 예. 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징징거렸겠죠.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원구씨 말처럼 자 십계명을 받고 율법까지 받았으면 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네, 여전히 저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아이고야. 네. 거기 원망하는 사건 네. 우리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가르게 하시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예. 일단은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네. 여전히 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이거 언제 때문에 사람 안 그래요? 맞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죠. 우리 생활 속에서. 저희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네. 악한 말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했어요. 자, 진노한 결과 어떤 징벌을 내렸어요? 뒤에 보니까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그 신의 산까지 올 때는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봐주셨죠. 다 봐줬는데 네. 이제 신의 산은 무슨 확립? 정체성 확립. 이제는 안 봐준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시내산 이후의 여정을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안 봐줘요. 왜? 내 백성답게 가야지. 잣대가 틀려요. 초신자일 때 주일날 어기는 거 하고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어기는 거 하고 이게 이제 잣대가 다른 거야. 그래서 안 봐줘요. 안 봐줘서 안 봐준 첫 번째가 뭐예요? 진영 끝을 불타는 거예요. 진을 쳤잖아요. 네네. 진 끝을 네. 불로 지어서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진은 뭐예요? 삶의 터전이잖아. 그렇죠. 이 삶의 터전을 불살라 버리는 진이에요. 그래도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죽이지는 아니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진 끝만 불살랐지. 네. 당사자는 안 죽였어요. 네. 첫 번째 징계가 바로 이 다베라에서 원망이 이제 하고 봐주지 않는 네. 그러한 그 불행한 사건이 네. 이제 이 다베라에서 그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타피라. 네. 오늘날 타피라 성경에 다베라 진 끝을 밝았던 예, 그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예. 안방에서. 저 보세요. 저 사막이죠. 네. 또 유일하게 또 나무 하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 근방에는 또 이렇게 우물도 있어요. 네. 그 우물 중심으로 사막에 주로 기준에서 진을 쳤는데 저 지형을 보면 저기가 아 역시 이스라엘이 진칠 만한 곳이다 하는 것을 저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니 근데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또 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참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 왜 원망을 했을까? 네. 사실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네.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김은 원망하고는 죽는다. 네.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질 텐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성경에 해답은 안 나. 와서 정확한 해답은 없지만 우리 예. 이제까지 여정의 이 상황을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죽는 걸 보고도 광야라고 하는 신앙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죽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엄청난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구나.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한 것 같아요. 광야. 저희 인생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에이. 사실. 어떻게 이 광야를 갈 수 있을까?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도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아니면 이 광야를 가지 못할. 아, 그렇죠. 감사함. 예. 예. 그거 그것만이 뭐요? 광야를 뚫고 예.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광야를 뚫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그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저는 철없는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왜냐면 취미 원망, 그렇지. 특기 원망, 다 원망하고 막 그것만 하는데 광야면 누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음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여정. 예.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 가능하다. 네. 아, 근데 다베라에서 약한 말로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네. 진끝도 분살라고. 네. 근데 다음 여정? 진짜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아, 또 중요한 사건. 제발 감사해라, 제발. 예. 제발 감사. 자, 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 성경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인데. 예. 우리 덕기 씨가 읽었으니까 네. 순서대로 우리 네. 원구 씨가 네. 4절, 네. 현정 씨가 5절, 네. 모처럼 나도 6절. 아,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이고. 자, 또 사건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나올 때는 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네네네. 덩달아 따라 나온 다른 타민족, 네. 다른 족속, 종족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들이 먼저 이제 탐욕을 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그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동요하는 거죠. 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예.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자,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황송하잖아. 감사하죠. 근데 고기를 구하는데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아. 그 사막 같은 곳에 다른 건 진짜 철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광야에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근데 문제는 또 그거를 탐욕을 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나 같으면 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표정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아, 이건 진심이에요. 네. 나 같으면 홍해 바다 건너고 다 죽였을 거다. 기억나세요? 나죠. 모세는 그래도 시내산 와서 이제까지 모세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제 화를 냈잖아요. 네. 그 금송아지 숭배할 때는 화를 냈는데 여기서는 화낼 정도가 아니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원망하니까. 지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얼만큼 힘들었느냐 하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아~ 어찌하여 젖먹는 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 이 백성을 그렇게 삼고 인도하라고 합니까?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 새끼들도 아닌데 네, 이건 화낼 정도가 아니고 네. 너무 무거운 거야. 너 계속 원망하니까 내가 낳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낳고에 내가 그렇게 고기 달라고 떼쓰는 백성들을 보면서 네. 다섯 살 어린이들처럼 다 보였을 것 같아요. 아, 나갔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네. 장로님 70명을 세워줘요. 그래 짐을 나눠줄게. 그러니까 응답이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면 맞아.
모세가 이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할 수 있는 짐을 모세 혼자 진 거지. 아이고만. 자, 여기서 장로의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처음 들었죠, 이제까지. 네네. 장로 중. 물론 장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본래 장로의 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 그것도 지도자의 예, 목회자의 이 짐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거요. 동역자. 그쵸? 동역자. 예. 이 동역 같은 예. 이제 그러한 무거운 짐 나누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네. 해서 그걸 보여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오, 아, 그럼 몇 장 몇 절이죠? 야, 우리 민수기 11장 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여기는 오.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네네네. 어디에서 나온 바람이에요?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바다를 통해서 그냥 메추라기를 몰아온 거잖아요. 네. 아. 예, 몰아왔는데 얼마큼 몰아왔느냐? 몇 규빗? 두 규빗. 네. 한 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야. 아, 이 정도. 대충으로 여기 한 규빗입니다. 네. 손끝에서 여기까지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네. 45cm 봐. 50cm로 봐도 되고 45, 45, 뭐 50 상관없어요. 네. 이 두 규빗이니까 네, 네. 몇 센치? 90cm 내지 100. 아, 1m 정도. 내가 180이 안 되는데 내 키 반 이상으로 메추라기를 사방으로. 와. 근데 거리는 얼마큼?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봐봐요. 며칠 길? 하루 길. 오. 성경에는 거리가 나와요. 돌 던질 만큼. 화살 한 바탕. 거리 단위가 나와, 용어가. 또 하루 길이 있는데 하루에 몇 키로 가요? 하루에 저는 한 10키로 이상 걸은 적이 없어요. 아수르 군인이 37km를 가요. 아이고, 그거는. 그리고 일반인들은 20km를 잡아요. 20km 아. 가요, 하루에. 20km는 가지 하루 가면. 불평불만 할 겁니다, 저는. 아니, 불평해도 네. 갈 수 있는 거리가. 아, 그럼 20km를. 20km니까 내가 선대서 20km란 말이야. 대박. 하방으로 90cm 내일 100. 아우, 징그럽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실감이 나는 거야. 야. 성경을. 와. 그냥 메추라기가 내린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이것들아, 이만큼 쉽게 하라고. 그렇지, 아까 얘기한 거. 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셨네요, 확실히. 그걸 보여주셨네요. 예. 대단하네요. 와. 고기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고기는 씹어야 씹는 맛. 씹고 깊고. 아, 그렇죠. 예. 내가 회를 그나마도 좋아하는데. 예. 회는 무슨 맛으로 먹어? 날로 먹는 맛이야. 나는 맞아. 초장인데 나는 초장 맛으로 먹어. 이건 네. 맛을 모르는 사람. 네. 나도 이제 초장 맛으로 먹는데 예. 예. 고기는 뭘로? 씹는 맛. 씹어야 맛이죠. 씹는 맛으로. 예. 회는 날로 먹는. 성경 구절을 또 봐야 돼. 아. 예, 예. 성경 구절. 예. 재밌어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 장사 먹이고 먹이고 바로 이게 이제 야.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강조점이 있을 때는 강조를 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함이라. 아니요.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한번 해봐요. 그렇죠. 와.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씹히기도 전에. 아, 씹히기도 전에. 자, 너희들은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고기를 줬어요. 예.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먹기는 먹는데 맛은 못 본다 이거예요. 아이고.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뭐요? 맛보기 전에 다 죽였어요.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관계된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줄 텐데. 아. 지금 훈련 과정인데. 맛은 못 본다 해도 원망하니까. 그러면 원망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네, 원망한 사람은 맛도 못 보고 다 죽었어. 아. 아니 근데 죽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원망 안 한 사람은 네. 어떻게 했지 아닌가요? 아 이거. 고기가 이 사이에 낀채로 쳐 죽었는데 우리 네. 아니 홍해바다에서 죽일 사람 이제 죽였으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예. 코에서 네. 냄새가 나도록 코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아~ 원망 안 한 사람들은 왜터지고 코에서 냄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원망 안 하는 사람 감사함 불만 안 하는 사람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죽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네. 자, 그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 또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아~ 그렇게 하겠어요. 예.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사막인데. 네. 예. 저기는 이제 그 관광 버스 같은 게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프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사륜구도. 지금 저 아스팔트 도로에서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프로 차고 들어가면 네. 저기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이렇게 돌로 타원형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저게 뭐예요? 저게 돌 무덤이에요. 아, 무덤. 무덤이요. 그게 사막은 사람이 죽으면은 네. 그대로 이제 흙에 묻으면 흙이 날아가서 아, 짐승이나 새가 쪼아 먹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쌓기도 하고 또 여러 시체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싸서 불 넣듯이 몇 구간에 이렇게 넣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돌로 된 무덤인데 저 무덤이 예. 무덤이 출애굽 이전서부터 이후까지 있는 거예요. 네. 야 돌무덤. 새롭고 신기하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브핫다와 생소하지만 오늘날도 지명이 있어요. 예. 분명히 네. 나와 미스. 오늘날도 이렇게 지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현지인한테 뭐 이렇게 외어리스 나와 미스 하면 알아들어요. 그만큼 이제 요 지명은 출애굽 여정지 가운데서 좀 상당히 이렇게 정확한 지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I'm fine, thank you. 자, 네. 자 우리 이제 동영상도 보고 네. 다 봤으니까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거.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자 거기 우리 사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욕심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씹지도 못하고 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가. 한마디로 나는 욕심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면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말이. 응? 너나 교회 가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이 땅에까지 떨어졌느냐 이거요. 왜 그렇다고 봐요. 왜 이 교계에서 뭘 이야기를 하면 뭐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때 원구 씨가 이야기를 하면 전도할 때 어때요? 내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아 그래 교회는 좀 이런 반응이에요 좀?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원구 씨는 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욕심에서 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파생이 된 거예요. 뭐 교회든 신학교든 뭐 어떤 뭐 개인적이든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하나 여러 개지만 뭐 물질 욕심, 응? 그다음에 자리가 뭔데 그 자리를 안 누려고 응? 욕심은 모두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 응? 그 믿는 사람도 그 무슨 장이 무슨 장이 그 어떤 자리, 아유 하셔야지요. 일해야 되지. 돈 써가면서 그냥 그거 하려고 뭐 없는 소리 하네. 그 자리가 뭔데? 그 욕심.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저는 주로 하잖아요. 네.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뭐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니다. 요즘 목회자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주로 하는 얘기,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기준에서 요즘 목회자는요, 돈 욕심만 없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 제가 거기에 쇼크를 다. 야, 요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구나. 돈 욕심만 없어도 되는 거요. 목회자가 됐던, 뭐요? 일반 평신도가 됐던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제 말에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욕심만 없는 모습만 내 이웃이 내가 보여줘도 이게 전도가 돼요. 아. 우리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광야 그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먹여줬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 광야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슬을 잊어버리고 대본 사사시대 때 응? 하나님 대본 버리고 바을을 섬겼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때를 아십니까? 시절, 어려운 시절. 뭐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은 일, 술찌기미, 술찌기미 먹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술찌미가 막걸리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초등학생이 나 1년 먹었어요, 진짜. 그거 먹으니까 초등학생이 얼굴 붕붕 가는 거야. 내가 술을 입에도 안 대본 사람이에요. 아. 근데 저는 술찌기미 먹고 술찌기미 먹고 당원 삿갈임 알죠? 네. 그거 먹고 끓여서 먹고 개구리는 이렇게 논개구리 그거 해가 웰껴가지고 구워 먹고 뭐 하여간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서 내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 맞아요. 구루마 끈다가 자가용 산 거예요. 그런데 구루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리밥 먹고 수제비 없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뭐요? 별미로 먹어요. 아. 그때는 없어서 못 먹던.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어때요 지금? 또 욕심부리고. 그때를 잊어버린 거야. 광야의 때를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순교자 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봐요. 순교자가 와서 학교도 세우고 뭐하고 잘 살게 됐잖아요. 순교사. 근데 그 순교자의 피를 닦아먹고 있어 지금. 나는 이게 무서워. 나는 이 프로 성서 700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닿는 그날,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릴까? 어떤 징계? 나는 그게 무서워요. 그 잊어버릴 때 우리 옆에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순교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가난하게 뭐 그것도 안 해줬지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우리 출애굽 했잖아요. 다시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 난 그게 그래 뭐 세습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치는 거 이건 아예 이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걸 어떻게 할지 뭘로 하실지 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응? 세금 문제에서부터 응? 이건 시동이라고 봐요 저는 너 시판쯤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이거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로 베풀어준 이 부요 그 광야의 때를 우리 너무 잊지 말고 2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 수가 줄어드는 세 통계 우리 3만 불 되잖아 우리 줄어들고 있어요 2만 불이라는 게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 하나님 없어도 살거든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고 순교자의 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 광야의 때를 잊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네. 예, 성서 700 쭉 진행을 했는데 원구 씨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네. 네. 예,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는데 네. 잠시 조금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정 씨부터 예, 한 줄 평 저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저에게는 다른 분께 모르지만 상당히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이 이렇게 남깁니다 예.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전에 감사하자. 아,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 그렇구나. 네. 사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역시.
고기 이런 예를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감사할 때 더 감사하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원구 씨. 저는 오늘 저 목사님 마지막에 네.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지금이 시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탐욕을 버릴 수밖에 없죠. 사실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이 탐욕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 알았습니다. 예. 성서 700 오늘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역시 그때를 아십니까? 네. 저희가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잊으면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 또 여러분께 약속 더 좋은 자료와 함께 오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